예, 이번 시간에는 파워 디렉터 18을 실행했을 때 초기 화면에 나타나는 각 장면을 설명드리고 또한 사용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 디렉터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지요. 이런 화면이 나타났다. 이걸 마우스로 갖다 대면 아이디 얻기, 별로,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가 보면, 직접 들어가면 알겠고요. 시작하기 일이 있을지, 마스터가 튜토리얼 보기. 이거는 파워 디렉터 18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장면 재난이라든가, 슬라이드 쇼를 작성한다든가, 파워 디렉터를 편집하는 데 대한 강좌가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꼭 들어가서, 튜토리얼 보기 여기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프로젝터 화면 비율 설정입니다. 이거는 16대 9를 할 것이냐, 1대 1을 할 것이냐, 9대 16을 할 것이냐, 4대 3으로 할 것이냐, 360도 화면으로 할 것이냐. 보통 유튜브 올리는 건 16대 9죠. 요 체크하고요. 전체 모드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전체 모드는 옛날에 타임라인 모드란 뜻입니다. 이 전체 모드는 파워 디렉터 모델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상 편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전체 모드, 타임라인 모드입니다. 스트리보드 모드. 요거는 타임라인의 첫 트랙의 비디오 및 이미지 클립 등을 커다란 이미지로 표시해주는 모드입니다. 이미지가 썸네일이 크게 표시되죠. 타임라인 모드와 그렇게 전체 모드, 타임라인 모드와 스트리버 모드는 프로그램을 이 실행해서 실행하고 한 후에 보기 메뉴에서 두 모드 사이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슬라이드 쇼 모드. 파워 디렉터리 슬라이드 쇼 작성자가 바로 실행되는 모드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미지와 배경 음악 등을 사용자가 선택해서 손쉽게 슬라이드 쇼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모드지요. 이거는 자동 모드는 파워 디렉터의 매직 무비 마법사가 실행되어 미디어의 추가, 스타일 설정, 배경 음악 추가, 미리 보기 등의 단계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쉽게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드입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은 전체 모드 여러 들어가지요. 일반적으로 영상 편집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항상 전체 모드로 들어가기 여기를 체크를 하면은 이 체크된 이 모드로 전체 모드를 클릭하면 전체 모드로 다음에 파워 디렉터리 실행하면 이 전체 모드로 뜹니다. 그렇죠. 자,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체제하고요. 자, 전체 모드로 들어갑니다. 초기 화면이죠. 아까 보기 메뉴에서 전체 보기 타임라인 모드. 전체 보기 모드가 타임라인 모드 같습니다. 스트리버 모드는 이 상호간에 여기서 화면에서 바꿀 수 있겠죠. 타임라인은 체크되어 있지요. 스트리버 모드 체크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썸네일이 화면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보기 메뉴에서 타임라인 모드로 이렇게 보면 타임라인 모드로 바뀝니다. 예, 그걸 아시고요. 자, 보시다. 지금, 사용자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사용자 환경 설정은 편집, 요 메뉴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사용자 환경 설정, 뭐, 요거를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 Alt C를 눌러도 됩니다. 예,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아이콘이 여기 있죠.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사용자 환경 설정하고 나옵니다. 요것을 클릭하면, 편집 메뉴에서 사용자 설정 목록을 클릭한 거나 똑같은 화면 나타납니다. 자, 왼쪽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1번. 최대 응용 프로그램, 최대 작업 취소 수준. 50개 하면 50개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5대5, 이 숫자는 바꾸면 40개로 바꾸면은 40개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이거는 오디오 채널은 오디오 채널 스테레오에 대해 스테레오를 할 것이냐 5.1 서라운드를 할 것이냐 이거 체크하는 데 대가 있습니다. 스테레오 하겠다. 자, 다음에는 타임라인 프레임 속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부분 이거를 끝에를 클릭해 보면 1, 2, 3, 4, 24
프레임, 25프레임, 30프레임, 50프레임, 60프레임 이러는 거죠. 60프레임은 초당 60카트가 된다. 장면 60개가 초당 장면 찍기입니다. 50프레임은 50개가 찍기고 30프레임은 30개가 찍기다 이 말입니다. 자, 30을 누르면 30프레임당 30프레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코드 사용, 드롭 프레임 시간 코드 사용이 예, 아니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거 보면은 타임라인 사운드 파인 포시하고 타임 스트링 오디오 재생 간편하게 장면 인식하는 비디오 클립의 연속성 예를 활성화하십시오. 쭉 이래 있죠. 쭉 이래십니다. 이걸 체크하면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요, 뭐, 다음에 고해상도 비디오에서 쉐도 파일, 프록시 파일 활성화. 자, 요 부분 봅시다. 1280 곱하기 720 이런 거지. 이 클릭해보면요. 화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1920 곱하기 1080을 할 것이냐. 이 화면이 크고, 이거는, 부담에, 요것보다는 적지요. 720, 480 제일 적은 거지요. 보통 보면 1280, 720. 이걸 합니다. 1280, 720. 이거를 하면은, 유튜브 올리는데 제일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했습니다. 자, 울트라 HD 미리 보기 품질로, 타임라인의 미리 보기, 렌더링. 이거를 미리 보기 볼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체크하면 미리 보기 나옵니다. 체크 안 하면, 이제 미리 보기 하려면은, 동영상을 편집을 다 해서 출력을 할 적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시 파일 자동 삭제 기간은 며칠마다 할 것이냐? 10일마다 할 것이냐? 20일마다 할 것이냐? 기본 값은 30일마다 돼가 있네요. 자, 수동 삭제, 이거를 수동으로 다 삭제시키 봅니다. 이거를 누르려면요. 그리고 인터넷, 이거 체크되어 있지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동 확인되는 겁니다. 자, 언어는, 시스템 기본 언어 사용, 이거 체크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언어는 기본 언어 사용하겠다. 그럼 사용자 지정, 이거 보면 체크하고, 이 부분, 각 나라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해야죠. 자. 다음에 편집에 기본 전환 구치 클릭과 클릭 사이에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오버랩 할 것이냐 식자가를 할 것이냐 그 정하는 겁니다. 오버랩 할 것이냐 다음에 펜및 줌을 적용한 사진 사이의 전환 추가는 사진 사이의 전환 여기 꺽쇠를 클릭해보면 크로스페이스 서로 이래 접촉이 되면서 이때는 무작위로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내 절규찾기로 할 것이다. 저도 참 무작위를 좋아합니다. 이래 무작위를 해놓고요. 선택하면 됩니다. 요건 프레임 고정 기능 사용 시 효과 및 타이틀 추가. 요건 미리 보기, 재생 중에 동영상 타임라인 그립 맞춤 사용. 요건 체크한대로 이것을 이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오디오 트랙에 대한 타임라인 배율 확대. 이것도 체크하면 그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순서 반전, 타임라인 트랙 순서 반전, 트랙 1이 맨 아래야. 예? 거꾸로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체크하고 그렇고요. 기본 사이트 프로젝트 동작 설정에 중첩된 프로젝트, 확장된 프로젝트 이 선택하는 데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것은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파일 길이를 10초 두겠다. 클립을 10초 두겠다. 이거 20초면 20초 됩니다. 20초 되죠. 또 타이틀은 20초 더 하겠다. 또, 전환은 2.0, 1.0을 넣겠다. 1.0 쓰면 됩니다. 1.0 치주면 되고요. 효과는 10초. 효과는 몇초 더, 뭐 20초 가면 20초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막은 또 20초. 숫자 변경하면 됩니다. 15를 하든지, 20을 하든지, 30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음에 보시다. 단축, 키보드 단축키,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 이거를 누르면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은 나타나지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원래 나타낸 대로 하면 좋습니다. 컨트롤 N, 뭐, Shift W, 기본 프로젝트 1, 컨트롤 O, 프로젝트 전환 컨트롤 S. 그 내보내기 DVD 파일, 이런 거는 뭐, 없지요? 없는 거를 클릭해가지고, 자기가 치면 됩니다. 이어서 숫자를, 마우스로 들어가면 숫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고요. 또, 그래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지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자, 가져오기. 키보드 가져오기. 가져오기 클릭하고. 여기서 그럼 열기, 어떤 것을 열 것이냐, 키보드를, 자기가
설정된 대로 가져오겠지요. 자기가 설정한 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길이, 타이틀, 전환 효과, 자막 효과, 길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파일에 들어가가지고. 파일을 가져올 적에 내가 항상 찾아보는 파일을 어디 갈 것이냐? 그러면 찾아보기 합시다. 파일을 가져오는 것이 이런 식입니다. 여기 쭉 되어가 있죠. 보통 보면 이래가지고 여기서 자기 컴퓨터 보조에서 어디서 갖고 오겠다. 어디서 갖고 오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럼 선택하면 됩니다. 뭐 자료에 여기서 풍경에서 갖고 오겠다. 풍경에서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바뀌죠. 내 보낼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지금 내가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걸 안 하고 다른 데를 하고 싶다. 내가 보내는 것은 뭐 좋은 걸 모음에다 갖다 이렇게 했다. 이거 폴더 확인해 보면 요리 바뀔 겁니다. 요리로 출력시키기 요리 하겠다 이 말입니다. 캡처 이것도 뭐지? 캡처 접두번호. 이것을 이제 캡처지 캡처 뭐 하고 이렇게 올거 아닙니까? 파일 접두번호 이외 시간 정보 추가 뭐 체크해도 되고 체크 안 해도 되고. 자, 요 제일 중요한 캡처 하고 스냅은 여기 뭐냐면은 ED 파일을 크는 스냅샷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바꿔도 되고요. 근데 이미지 파일을 BMP 파일을 확장 파일을 줄 거냐, JPG 파일을, GIF 파일을 줄 것이냐, PNG 파일을 줄 것이냐, 이겁니다. 예? 여기서 PNG 파일을 PNG 파일로 됩니다. 자, 3D 파일에서도 이것도 뭐 JPS, MOP 이 파일 선택하는 데 됩니다. 자, 스냅샷 대상 스냅샷을 어떤 할 것이냐. 배경화면 가운데 배경화면 바로 환실 클립보드 뭐쭉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죠. 이 파일을 할 것인가 뭐 정해진 겁니다. 클립보드 있는 것 배경화면은 배경화면 가운데 배경화면 바로 환실 선택하는 데 되는 겁니다. 자, 이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랬습니다. 이래 놓고 다음은 지금 파일에 대해 설명드렸죠.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디스플레이 보면은 요 보면 타임라인 미리 보기 품질이십니다. 이것은 제일 좋은 품질 제일 위에 거죠. 울트라 풀 이래 쭉 갑니다. 보통 뭐풀 HD 미리 보기 해상도 뭐 이래 쭉 갑니다. 해상도 미리 보기 품질입니다. 이 미리 보기 품질 실제 품질이 아니고 미리 볼 적에 어떻게 화면을 이제 아주 고해상도로 볼 것이냐, 저해상도로 볼 것이냐, 뭐 그게입니다. 자, 그렇고 다음에 타임라인 미리 보기 모드는 실시간 미리 보기이냐, 비실시간 미리 볼 것이냐, 뭐 그런 뜻이고요. 미리 보기 출력색은 뭐할 것이냐, 뭐 색깔이죠. RGB로 하든지 선택하고요. 이것도 스냅 투 페퍼런스 라인을 둘 것이냐. 안둘 것이냐, TV 안전지대 둘 것이냐, 이 체크 안 하면 이용 안 하겠다 이 말이고, 체크를 하면 이용하겠다 이말 뜻입니다. 눈 검색, 미리 보기 창에, 눈 검색이 몇 개씩이냐,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여기 그렇게 보면, 가로 세 개, 세 개, 가로 세로 네 개, 네 개. 이 882개는 가로 세로 여덟 개 두겠다 이 말입니다. 눈금을 안 두고 있으면 어색하면 되고, 두개 들어가면 두개 하면 됩니다. 2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 미리 보기. 이건 끌 것이냐, 말 것이냐, 막, 그죠? 그렇다. 3D 디스플레이 우선, 4D는 2D를 할 것이냐, 막, 쭉 선택 사항이십니다. 그죠? 이랬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TV 안전지대를 반드시 체크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TV 안전지대를 체크되어가 있어야, 그 화면이 안전지대에 완전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 안전지대에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가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체크하면 체크한 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체크 안 하면 그렇게 안 되게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디코딩 가서 이것도 하겠다 하면 체크하면 됩니다. 되고요. 다음에
최적화, 뭐 최적화하겠다, 뭐 최적화 클릭해보면 분석해가 이런 화면 나타나지요. 분석시키는 화면 나타납니다. 이렇게 분석하겠죠, 자기가. 그다음에 하드웨어 가시죠. 프로젝터 역시 최근에 사용한 프로젝터를 10개를 둘 것이냐. 10개 넘고 11개부터 앞에 거는 최근에 것부터 10개입니다. 이거 20개, 5개 하면 최근부터 5개입니다. 최근부터 10개까지를 개수를 두겠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거는 최근에서부터 10개 이후에 11개째부터는 사용한 개수를 나타내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요 파워 디렉터리 열때 가장 최근 프로젝트 자동 로더, 최근에 프로젝트를 저장한 그것을 자동으로 파워 디렉터리 실행하면 그 화면이 발현 나타납니다. 이걸 체크를 하면요. 체크를 안 하면 그래 안 나타나지요. 요런 발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 이제 파워 디렉터리 열때 자동으로 샘플 크립 모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겠기네. 파워 디렉터리를 전체 모드로 실행해 보이기네. 여 보면 초기 화면에 뭐 이것이 쭉 나타나지요. 이 화면입니다. 무슨 화면에 가면 이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 화면에 이 화면 초기 이거를 나타낼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보시다 이그 말입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자동으로 샘플 크립 모드는 이기입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게 이기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나타내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말이겠는데. 아, 이걸 안 하면 체크를 해야 그걸 나타나겠지요. 프로젝트 자동 저장 주기 열어놨습니다. 이걸 체크하면 프로젝트가 내가 저장이 안 했는데도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그 저장될 시기는 편집 그 성능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그죠? 내가 해보지기는. 그는 10분마다 저장하겠다고 30분마다 저장해 30분 합니다. 또 10분마다 10분, 50분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체크를 해제 부분 저장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안 하면 저장돼. 자, 체크를 할 길에 이 밑에 것도 활성화 됩니다. 이 체크된 게 자동 저장하는데 어디 저장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요런 저장이 지금 기본으로 이우 저실 우저 조 제우 이 사이버 파워 디렉트하고 이쭉 녹음입니다. 그이 녹아 이거 오토 세이브 이어 저장하겠다 이 말인데. 자, 이어 말고 딴데 저장하겠다 하면 내가 딴데 이어 찾아보기 해가 그다가 폴더를 저장하면 됩니다. 지정하면 됩니다. 그 말이죠. 자동 저장 안 하면은 이게 안 하기 때문에 밑에 그런 저 밑에 이 경로가 비활성화 돼 버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제작에 대해서 제작. 제작은 비디오 블로킹 이거 체크하면은 이거를 사용하겠다. 체크를 해제하면은 사용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H264AV식 하는 이거를 단일 DR 이걸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그 말로 말이고, 이것도 WMV 이것도 확장할 일이죠. 이거는 속도 모드를 사용하여 WMV 비디오를 제작하겠다 안 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요. 다음에는 그죠, 제작이대로 캡처. 자, 이 체크하면 이 캡처 부분에 이 체크를 해제 부분 사용 안 하겠다 이 말이고, 각 항목마다 이 체크를 하면은 각 항목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자동 장면 자동 탐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세 개가 있는데 어느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했던 게 이전에 선택한 게 없어집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는 캡처했죠. 다 확인 해봅시다. 확인은 다시 고지 안함 대화 상자 재설정. 이건 초기화 누리라 보면 초기화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다음에 디렉터존은 사이버링크 디렉터존에서 템플릿을 막 우리가 다운로드도 안 합니까? 또는 자기가 만들면서 업로드도 시키고 이러지요. 그거를 하려면은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시키려고 하면 계정을 넣어야 됩니다. 사이버링크에. 사이버링크에 계정을 넣으려면 사이버링크 계정 아이디 얻는 그 화면에 뜹니다.
그 하면 뜨는 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계정을 얻으면 됩니다. 저는 그 계정에 얻을 적에 내 한메일 레터 이메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기재했고요. 요 체크를 해라면 자동으로 딱 됩니다. 요 로그아웃 때 보지요. 로그인, 로그아웃. 자동으로 요 설정한 다음에. 아니, 계정부터 먼저 얻어야 됩니다. 얻었고,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 계정이 없는 사람은, 저 계정이식이 요런 화면이 떴습니다. 그럼 계정이 없는 사람은 이 화면이 안 뜨겠지요. 그런데 계정을 얻어가 그 계정에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디렉터 존에서 태플릿 검색인데, 디렉터 존에서 업로드한 태플릿을 이것을 누리려면은, 내가 업로드한 게 있어야 되지요. 업로드한 게 있고, 다운받은 것도 받을 수도 있고, 이건 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운로드해서 업로드한 태플릿. 내가 업로드한 게 이것을 클릭하면은, 내가 사이버링크 디렉터 존에 업로드한 그 썸네일이 어떤 게 있냐, 태플릿이 있는데 다 나타납니다. 그러고 디렉터리에서 다운로드 앱 태플릿. 여기서 내가 다운받은 게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보 수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집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개입니다. 자, 여기서 그죠? 계정을 얻고 내 계정이 클라우드에, 사이버링 클라우드에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클라우드 백업도 되고, 복원도 되고, 이랬으면 내가 올린 것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아치게. 이 내용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지금 이번 기본은 이런 데가 있는데, 이 폴더에 두지 않고 딴 곳에 두려면 찾아보기를 누질러서, 폴더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런 오프라인 캐시, 제가 오프라인 캐시, 이거 누지라면 캐시 제작이 되어버리죠. 그런 말입니다. 개선 프로그램은 이거는 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체크하는 게고요. 네, 여기서 확인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다. 이거를, 발룬 이미지 썸네일을 하나, 타임라인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고, 요거 있지요? 길이 설정을 보시다. 길이가 얼마입니까? 20초 00 프레임입니다. 이게 와 20초가 나옵니까? 그죠? 보시다. 확인하고. 다음에. 사용자 설정 변경, 환경 설정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편집에 들어가가 사용 환경 설정을 이 메뉴를 클릭하든지, 아니면 Alt+C를 누르든지, 아니면 여기 있죠? 사용자 설정 아이콘, 이거를 누르면 오죠? 자, 여기서 보시다. 파일이 왜 저기 저렇게 나오느냐? 20초 길이를 놓았냐면, 편집해 보면은요, 내가 길이 설정을 20으로 해놨습니다. 여기 20으로 해놨어요. 다 타이틀도 20, 20, 효과도 20, 20. 그래서 이 내가 뭐를 갖다가, 이거 갖다 놓으면은, 라이브러리 있는 것을, 타임라인, 트랙에 갖다 놓으면은, 다 20초짜리로 바뀌고 있어요. 이미지는 20초고, 타이틀도 20초고, 효과도 20초 되고, 자막 20초, 저는 다 이렇습니다. 그럼 내보시다. 지금 여기서 바꿔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10초. 타이틀 시도 10초. 다, 뭐, 전환은 그대로, 전환되는 시간이 2초 된다, 이 말이고요. 효과도, 길이가 10초인데 효과가 20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효과도 10초로 만들어야지요. 자막도, 그렇죠. 10초로 이렇게 합시다. 이래 해가 확인을 하고 넣어봅시다. 이래 넣어봅시다. 그런데 기존 갖다 놨던 이거는 환경 설정하기 전에 20초 그대로입니다. 지금 갖다 놔봅시다. 이거를. 이를 갖다 놓으면. 자, 화면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해봅시다. 자, 아까 처음에 갖다 놓은 거는 이거 해봅시다. 이거 20초로 설정되게 당초로 20초짜리지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길이시를 바꿨더니 바꾸고 난 환경 설정 바꾸고 나서 이거를 라이브러리에 있는 썸네일을 트랙에 갖다 놨더니 이 클립을 길이시를 보이시다. 20에서 10을 바꿨지요. 그럼 10입니다. 환경 설정하고 난 다음에 것은 환경 설정 이후의 클립을 갖고 오면은 환경 설정 이후에 설정된 그 값이 나오고 이전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앞에 걸 바꾸려고 하면은
이 잡클이 되십니다. 앞에도 좀 바꿀라 하면은 손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이 드래그 하든지, 아마 10을 똑같이, 기지가 10을 똑같이 하려고 이래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거를 클릭해서 첫 번째, 1절의 첫 번째 클릭을 선택해서 요 시간이지요. 시간 수정하지요. 클릭 길이 수정해가 요것을 막까지 10초 00 프레임 확인해 보면 10초 대부입니다. 똑같이 10초 대부지요.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환경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 클립을 갖다 놨다.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자, 다음에 갖다 놨고 이두 개를 갖다 놨다 합시다. 환경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솔직히 없이 이거 있죠. 이거 보면 편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지 길이를 20을 하겠다. 타이틀도 20을 하겠다. 효과도 20을 하겠다. 이걸 수정을 해 봅시다. 수정을 해 버리면 이거 확인을 해야 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수정을 하고 나면은 앞에 거는 10초 단위 길이 프레임인데 이 길이에서는 두 번째도 10초로 바꿨죠. 다음에 지금부터 20초로 바꿨을지 환경을 바꾸고 난 후에 이거를 갖다 오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선내리에 갖다 놨습니다. 자, 전체 보게 해봅시다. 아까 20초로 바꿨죠. 이게 20초가 돼 봅니다. 길이시 보면 20초지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뒤에 20초를 바꿨더라도 기존 여 갖다 놓은 트랙에 갖다 놓은 클립은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10초 그대로 길이 그대로고 환경 설정 이후에 설정된 값으로 설정된 이후에 이 라이브러리 창이 있는 썸네일을 트랙에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이 길이가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